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네, 오늘은 패션 유튜버 깡스타일리스트님과 함께하는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 패션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남성 패션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남성 패션뿐만 아니라 남자 헤어스타일부터 그루밍, 전체적인 스타일을 다루는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깡스타일리스트님 채널 가면요, 엄청 유용한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자주 가서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어떤 컨텐츠를 진행할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요청했고, 에선님도 아까 살짝 언지를 네. 주신 게 좀 네. 반대로 남자가 봤을 때 좋아하는 여자 패션? 네, 이런 걸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번에 깡스타일리스트님 채널에서 깡님이 남자 연예인분들 패션을 다섯 가지를 해갖고 이제 저한테 약간 평가를 받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올렸었는데, 거기서 댓글에 구독자분께서 반대로도 해주세요, 여자 버전으로도 해주세요 라고 많이 요청을 하셔갖고 오늘은 제가 네, 여자 버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싫어하시는 여자 패션이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여자 패션이 있으신지? 제가 여자 패션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이 배우 이다희 씨. 예를 들어 블레이저 입고 아~ 허리에 딱 벨트하고 이런 네. 스타일이랑 부츠랑 매치하는 게 정말 좀 트렌디하면서 멋지더라고요. 네.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싫어하는 스타일이 많이 없는데 네. 저도 패션 유튜버고 스타일리스트가 직업이다 보니까 좀 항상 많이 좀 스타일적으로 갖춰 입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도 너무 안 꾸민 스타일, 예를 들어서 그냥 매일 청바지랑 패딩만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뭔가 트레이닝복인데 네. 그 핑크만 입고 다니거나, 아, 그게 핑크. 싫다는 게 아니라 데이트할 네. 때는 조금 그래,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입어도 데이트할 때는 그래도 살짝 느낌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오늘 제가 준비한 코디가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유씨, 제니씨, 이태원클라스의 김다미씨, 이다희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다라박씨. 물론 이거는 제가 똑같이는 준비를 못하고 그냥 약간 집에 있는 옷으로 느낌만 한번 살려서 와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이 중에서 어떤 패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사실 그분들이 각자 네. 스타일적으로 개성이 엄청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에 이태원 클라스를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미 씨 패션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다미 씨 패션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보고 싶어 하시 는 김다미 씨 패션으로 한번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가시죠. 네, 진짜 다미 씨 스타일로 입고 오셨네요. 네, 맞아요. 그 이태원 클라스 처음에 시작할 때 김다미 씨가 이태원 클라스에서 이런 가죽 자켓을 굉장히 많이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품절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맞아요, 맞아요. 다미 씨가 이태원 클라스에서 살짝 이런 락펑크 느낌으로 네. 약간 시크하게 많이 입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헤어스타일이랑 이런 거랑 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태원 클라스에서 김다미 씨가 안에 이런 화려한 원피스에다가 위에 좀 오버핏한 가죽 자켓? 그래서 이건 원래 남자 가죽 자켓인데 제가 약간 오버핏의 자켓을 입고 싶어서 남자용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검정색 스타킹에 롱부츠를 신고 가방으로 살짝 한번 포인트를 줬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숏으로 라이더 입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 느낌은 있네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네네. 잘 어울려가지고.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입는다면? 아, 여자친구가?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저는 남성분들이 여자가 입는 가죽 자켓에 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네요. 네. 남자가 여자 봤을 때 일반적으로 여성스러운 것도 물론 좋지만 네. 이렇게 좀 반전 매력으로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고 나오면 괜찮다. 만약에 5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사실 괜찮긴 한데 네. 뭔가 다른 스타일이 좀 더 기대되기 때문에 네. 여기선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높은데요? 에스더님이랑 헤어스타일이랑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의 착장을 한번 보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약간 매운맛을 봤다면 저는 약간 아이유씨 느낌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착장으로 가시죠. 짠! 이렇게 아이유씨가 평소에
사복 패션을 이런 식으로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따라해봤는데 일단 아이유 씨가 요즘에 곱창 밴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렇게 똥머리를 해서 곱창 밴드를 하시고 안에는 뭐 모폴라랑 그 위에는 좀 오버핏한 자켓 그리고 아래에는 뭐 스키니도 좋아하시는데 이런 롱스커트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이런 단화, 운동화 이런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비슷하게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옆으로 매는 이런 검정색 가방 이런 것도 많이 매시고 하셔서 좀 따라해봤는데 네, 이런 스타일은 혹시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룩 전체 막 잘 어울리고 한데 네. 룩은 나쁘지 않은데 네. 뭔가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 레이스가 조금 과할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남자들한테는 네.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네요. 제일 좋아하는 치마인데 그 아이유 씨의 그 청바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런 거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실은 그 청바지랑 요거랑 고민을 하다가 다른 룩에 바지가 있어서 아 바지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에스더님과는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런 스타일 소화하시는 분 생각보단 많이 없으시거든요. 칭찬인가요? 혹시 뭐 5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스타일적으로는 네. 뭐 만점도 주고 싶지만 네. 뭔가 데이트 룩 네. 이런 걸로는 네. 저는 한 5점 만점에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치마가 미스였나요? 만약에 소개팅이라면 네. 여기만 청바지만 딱 바꿔도 굉장히 이뻤을 것 같긴 해요. 데이트라면. 그러면 이제 이다희 씨, 산다라박 씨 또 누가 남았죠? 제니! 제니 씨 세 분이 남았는데 다음은 누구로 한번 가볼까요? 이다희 씨? 이다희 씨. 이다희 씨 스타일이 네. 약간 남자들의 살짝 워너비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약간 갸우뚱하신 건 아니죠? 네, 그러면 한번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가시죠. 와. 안녕하세요. 이다희 씨다. 얼굴은 말고 약간 스타일만 네. 한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다희 씨가 약간 이런 수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약간 이런 오피스 룩 같은 거를 많이 입으셔갖고 좀 비슷하게 따라해봤는데요. 이게 뭐죠? 이게 내가 입었는데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약간 저도 콧 약간 지금 입으신 건 코트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기장감이 많이 길지 않은 코트라 약간 블레이저 느낌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코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블레이저에 허리를 약간 이런 벨트나 포인트를 딱 주고 커리어 우먼적이면서 조금 세련된? 이게 또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안에 시스루 블러스를 입어갖고 살짝 포인트를 주고 가방이랑 뭐 신발이랑 이런 걸 이제 톤온톤으로 해서 가방도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스카프로 좀 포인트를 주고 귀걸이는 약간 드롭한 귀걸이를 해갖고 좀 더 페미닌한 그런 느낌을 한번 줘봤어요.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베이지톤이랑 이 귀걸이도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제가 나이가 30대라 그런지 이 스타일이 뭔가 더 이뻐 보이네요. 정말요? 네네. 감사합니다. 점수를 한번 주시자면 몇 점을? 네, 이거는 제가 5점 만점에 네.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이네요? 네, 만점.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을까. 정말요? 어떠신가요? 아까 전이 나왔어요. 아이유 스타일이요? 네. 아이유? 전 이게 훨씬 나아요.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마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이런 스타일을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의 대표는 아니지만 대표로 말씀드리자면 5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5점.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니 씨랑 산다라박 씨가 남았는데 이거랑 좀 더 다른 산다라박 씨로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아까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느낌이 완전 달라졌죠. 이 룩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산다라박 씨가 평소에 비니를 굉장히 즐겨 쓰시고 그리고 안경으로 포인트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를 특이한 걸 많이 갖고 계시면서 핸드폰 케이스로도 포인트를 많이 룩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후드티에다가 좀 심심할 수 있어서 넥 워머로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하셔갖고 똑같은 아이템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오버핏한 후드티에 루즈한 바지 그리고 나이키 신발 힙한 캐주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한번 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근데 평상시에 이런 스타일 많이 입나요? 굉장히 뭔가 조금 자연스러운 듯한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평소에 약간 꾸미기 귀찮아갖고 이런 스타일을 좀 많이 입고 다니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동네 데이트나 네. 아니면 뭐 드라이브나 간단한 이런 데이트할 때 네. 이렇게 입고 와서 좀 스트릿하게 커플룩으로 맞춰 입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요런 바지 이런 것도 괜찮나요? 이게 장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동네 약간 데이트하거나 네. 네. 아니면 그런 건 괜찮은데 예를 네. 들어서 네. 조금 근사한 데 가거나 이런 데만 아니면은 저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룩은 5점 만점에 몇 점을? 4점. 4점이요?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룩으로 가겠습니다. 와 제니씨다. 이 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니씨가 샤넬을 즐겨 입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쓰셨던 안경이랑 실제 썼던 안경이에요? 네네. 오. 그리고 좀 이런 곱창 같은 이런 거 들어간 것도 많이 입으시고 대부분 좀 크롭티 같은 걸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크롭티가 아닌데 제가 뒤에를 이렇게 말아서 한번 그냥 올려봤고 네. 그리고 바지는 항상 좀 와이드한 바지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화 또 곱창 밴드도 또 제니 씨가 팔찌 포인트로 네 좋아하시고 가방으로도 살짝 포인트를 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요즘에 이 핫한 컨버스 네. 이 제품을 저도 구하고 싶은데 저도 궁금한 게 네. 이런 거 요즘 많이 신으시잖아요.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네네. 이런 거 코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드한 바지에다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이드한 느낌의 슬림한 네. 스타일보다는? 네, 제가 스키니에다가도 입어봤는데 자꾸 얘가 이게 좀 빠져나와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고 나왔다 여자친구가. 오빠 안녕 이래요. 한 3점? 3점이요? 3점. 오.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너무 귀엽고 잘 어울리는데 오빠 안녕 오빠 안녕 상의 티셔츠가 네. 조금... 네. 상의가 너무 살색 느낌이라 그랬나? 잘 어울리는데 캐주얼하게 좀 더 갔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오늘 총 5가지 룩을 보여드렸는데요. 깡님이 선택하신 1위는 이다희님 패션. 네. 네, 수다님이 사실 약간 겸손하시지만 5가지 룩이 다 잘 어울리셨거든요. 소화하기 힘든 것도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는 뭔가 직업적으로 아니라 진짜 남자로서 이런 여성분이 소개팅이나 데이트하면 좋겠다 하는 그 순으로 좀 매겨봤다고 봐주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있으면은 네. 좀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제 영광이죠. 네, 깡스타일리스트님 채널도 많이 놀러가 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또 깡님하고 저한테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어떤 룩이 가장 이뻤는지 적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할까요? 저 그냥 한창 하던 거라서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